오늘은 그 집업 니트 그리고 집업 스웨트셔츠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. 요즘 진짜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잖아. 난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. 나도 처음에는 약간 좀 너무 아저씨 같지 않나 하면서 좀 별로 안 예쁘다 생각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. 집업 니트는 좀 단정해 보이면서 좀 캐주얼해 보이고 집업 스웨트셔츠는 좀 캐주얼해 보이면서 좀 단정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도 집업 니트로 하나 샀어. 그래서 이거 어디 건데? 아 이거 브라운 야드 거. 검은색 아이보리색도 있었는데 난 그 네이비색으로 샀어. 네이비는 그 29cm에서만 좀 판매하더라고. 가격은 얼마야? 218,000원. 좀 비싸긴 한데 내가 살려고 찾을 당시에는 그 뭐 괜찮다고 하는 하프 집업 니트 는 죄다 품절이더라고. 그래서 그냥 질렀어. 블랙이랑 네이비는 지금 또 다 품절이더라고. 근데 요즘 진짜 이 집업 니트가 좀 유행이긴 한가 봐. 근데 브라운야드라는 브랜드 나 처음 들어봤는데 괜찮아? 나 브라운야드 거 처음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진짜 괜찮더라고. 원단도 되게 탄탄하고 진짜 보온성도 진짜 좋아. 그 밑단 시보리도 되게 짱짱해서 핏도 되게 이쁘게 떨어지고 색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나 너가 입은 거 보니까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. 근데 이런 집업 니트들은 보통 컬러를 좀 접어서 많이 입다 근데 이거는 카라가 좀 짧긴 짧은 것 같다. 맞아.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운 것 같아. 카라가 짧아서 뭐 접어입긴 되게 힘들어. 사이즈는 내가 뭐 176에 72kg인데 딱 적당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. 어두운 색은 좀 더 품절인데 뭐 아이보리 색은 아직 좀 재고가 남아있더라고. 근데 네이비 색 상의는 진짜 어느 바지든 다 잘 어울리잖아. 너는 어떤 바지에 보통 같이 입어?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찍었던 영상 좀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자. 자, 첫 번째로 한번 크림진이랑 한번 입어봤어. 그리고 신발은 내가 크림진이랑 항상 좀 세트로 신는 그 데저트 부츠. 아, 역시 네이비색 상의는 크림진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치. 그 집업 니트가 좀 좋은 게 일반적인 라운드 니트만 좀 따로 입으면 뭔가 이너웨어만 입은 느낌이 좀 나는데 집업 니트는 좀 뭔가 단품으로만 입어도 룩이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. 그리고 신발은 좀 무난하게 그냥 컨버스. 상의가 좀 진한 네이비색이다 보니까 뭐 진청 데님보다는 중청이나 좀 연청 데님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럼 좀 밝은 색 니트면 어떤 바지랑 잘 어울릴까? 확실히 좀 진한 바지가 좀 잘 어울리겠지? 뭐 진청 데님 같은 거? 근데 확실히 집업 니트가 좀 포멀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청바지랑 입어도 되게 캐주얼하진 않고 되게 단정한 느낌이 많이 난다. 그게 약간 집업 니트의 좀 매력이자 한계인 것 같아. 세 번째로 그 슬랙스랑 입어봤어. 신발은 좀 단정한 느낌을 좀 내보고 싶어서 약간 흰색 가죽 스니커즈를 신어봤어. 확실히 집업 니트의 분위기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슬랙스인 것 같아. 그치. 사실 근데 슬랙스 뭐 안 어울리는 상의는 없다고 봐야지. 그러면 코디는 잘 봤는데 이런 니트 살려면 브라운야드 거 말고 다른 것 좀 추천해 줄 수 있어? 이 하프 집업 니트가 만드는 브랜드 대비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뭐 순식간에 품절되더라고. 일단 아직 좀 품절 안 된 제품 위주로 얘기할 건데 영상이 나갈 쯤에 또 품절돼 있을까 봐 좀 걱정이긴 하다. 우리가 영상 올리면 그 이후에 품절되는 경우가 또 왕왕 있더라고. 일단 한번 보고 얘기해 보자. 자, 첫 번째로 그 인더로우의 니트야. 이거 너가 입은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? 내가 아까 카라가 좀 짧은 게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. 근데 이 인더로우 니트는 좀 카라가 딱 적당히 커서 좀 접어 입기 괜찮더라고. 또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좀 올려 입기는 힘들 것 같아. 나는 근데 카라가 좀 짧은 게 더 좋은 것 같아. 아무튼 좀 원단을 좀 살펴보면 뭐 울 60%에 심이 5%에 나일론 35%. 뭐 나쁘지 않네. 근데 제품 설명란에 보면은 5게이지 헤비 니팅 두께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? 그 1인치에 그 꽃 실가닥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를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 작을수록 두꺼운 실로 짰고 클수록 좀 얇은 실로 짰다는 말이야. 5게이지면 좀 두꺼운 실로 짰다고 할 수 있대. 한눈에 봐도 좀 두꺼워 보이지. 제품을 좀 살펴보면 목 부분이나 어깨 쪽에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있네.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집업 니트가 일반적인 니트보다 좀 가격대가 있는 것 같아. 뭐 지퍼도 달아야 되고. 그러네. 브라운야드도 그렇고 얘도 179,000원이네. 척샷을 좀 보면 브라운야드처럼 밑단이나 소매 시보리가 좀 조이는 편은 아닌 것 같아. 좀 루즈
진지하게 좀 흐르는 느낌? 뭐 집업 니트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도 각자 디테일이 좀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잘 살펴보고 사는 걸 추천해. 두 번째로 마티스 더 큐레이터의 니트야. 아, 얘는 카라가 확 큰 것 같다. 그치. 가격은 뭐 186,000원. 얘도 뭐 겉보기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. 원단은 캐시미어 5%에 울 40%, 나일론 55%, 뭐 인도로의 니트랑 구성은 비슷한데 함량이 좀 다르네. 나일론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나일론이 높다고 안 좋은 원단은 아니니까. 여기 7 게이지 나오지. 인도로우보다는 게이지가 높지만 뭐 7도 두꺼운 편이래. 브라운야드랑 비슷하게 15D가 되게 짱짱한 편인 것 같다. 약간 둥근 핏이 나오는 것 같은데? 핏이나 카라의 길이를 봤을 때 뭐 집업 니트의 가장 이상적인 실루엣인 것 같아. 색깔은 블랙이랑 아이보리가 있는데 사실 거의 다 품절이야 지금. 아 진짜? 근데 왜 추천했어? 아 이게 22SS 시즌에 좀 더 가벼운 소재로 좀 재발매를 한다고 해. 뒤늦게 하프 집업 니트를 좀 찾고 있다면 이런 얇은 소재 니트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곧 나오는 거지? 곧. 이 니트 집업 말고 스웨트 집업도 있잖아. 그거는 좀 추천해줄 만한 게 있어? 아 있지. 일단 첫 번째로 그 에스피오나지의 맨투맨이야. 가격은 99,000원인데 릴리즈 프로모션으로 뭐 89,000원에 판매 중이야. 근데 확실히 니트보다 이 스웨트 셔츠 쪽이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한 것 같다. 근데 제품 보면은 이거는 좀 특이하게 포켓이 하나 있네. 어 그치. 카라 길이도 적당해서 카라를 세워서 입기도 괜찮고 접어 입기도 괜찮을 것 같아. 착샷을 좀 보면 핏이 되게 여유롭네. 근데 일반 맨투맨은 셋업 입으면 되게 어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얘는 오히려 셋업을 입어도 좀 덜 부담스럽고 자연스러운 것 같다. 그러게. 핏이나 느낌도 약간 좀 빈티지스러워서 저런 여유로운 핏에 약간 치노 팬츠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. 색상은 회색 네이비 두 가지로 나왔네. 이쁜 것 같아. 근데 확실히 니트 집업은 좀 더 포멀한데 이거는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. 그치. 두 번째로는 그 아웃스탠딩의 맨투맨이야. 뭐 에스피오나지랑 뭐 거의 크게 다를 게 없지. 가격은 89,000원. 뭐 가격도 똑같네. 얘는 포켓 대신에 로고가 있는데 로고 되게 예쁘다. 그 빈티지 스웨셔츠를 모티브로 만든 맨투맨이다 보니까 그 옛날 아이비리그 로고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. 핏도 빈티지 스웨셔츠 느낌으로 품이나 뭐 아머리 좀 여유로운 느낌이야. 뭐 그리고 뭐 투 니들 바텀 커버 스티치? 3번 봉제 기법이 쓰였는데 나도 몰라 찾아봤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런 박음질을 하는 그런 봉제 방법이라고 해. 여기 팔쪽 박음질 자세히 보면 두 줄로 된 거 보이지. 이게 뭐 빈티지 스웨셔츠에서 많이 쓰이는 박음질이었나 봐. 이렇게 박으면 더 튼튼하대. 근데 예전에 스웨셔츠가 운동할 때 입는 옷이라고 했잖아. 그래서 그런지 되게 튼튼하게 내구성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거 같다. 그랬나 봐. 아웃스탠딩 집업 맨투맨은 차콜, 네이비, 3% 1% 멜란지 그레이가 있어. 그 숫자가 낮을수록 약간 밝은 그런 회색이래. 난 개인적으로 그 1% 멜란지 그레이가 좀 이쁘더라고. 약간 빈티지하고. 자,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이스트로그의 맨투맨이야. 가격은 128,000원으로 셋 중에 가장 고가긴 해. 얘는 근데 카라가 진짜 특이하다. 뭔가 셔츠같이 생겼어. 그러게. 후드티처럼 좀 주머니가 달려있어. 똑딱이도 있고. 얘는 위에서 봤던 맨투맨보다 좀 단정하기도 한데 똑딱이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.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이스트로그야 뭐 퀄리티 빼면 시체인 브랜드니까 이런 단정한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든다면 뭐 주저없이 구매해도 될 것 같아. 색깔은 오트밀이랑 검정색으로 나오네. 오늘은 되게 핫한 집업 니트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. 또 알고 싶은 주제나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우리 이제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